하늘궁 일요대담 366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레벨이 올라갈 거야. 라인나우. 십승지라는 뜻은 풍수가 열 가지가 겹쳐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의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주팔자와 같다. 정해져 있는데 괜히 100년밖에 못 살면서 1000년을 계획을 하고 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을 절대 못 쓴다.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미쳐 있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란 말이다. 이게 집착한다는 소리다. 대학을 졸업해야지 왜 자꾸 대학을 다니려고 하나?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 근데 뜬구름을 잡겠다고 스스로 힘들어진다. 하늘궁에 온 사람은 여기 적용되지 않고 백궁에 가는 것이 정해져 버렸다. 복숭아꽃은 색깔이 붉그스름하다. 아름답게 복숭아가 열린다. 근데 복숭아를 잘못 만지면 손이 껄끄럽다. 여자가 이쁠수록 가시가 있을 수 있다. 복숭아가 그래서 도화살이라고도 한다. 도화살은 세 가지의 결점이 있다. 첫째, 껄끄럽다. 둘째, 빨리 상해버린다. 사랑이 빨리 식는다. 셋째,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를 쉽게 받는다. 우리 인생이 사주팔자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운명은 하늘에서 관리하는 고정불변이지만 자유의지가 있다. 숙명은 잠재적인 불변이다. 약간은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에는 한계가 있다. 숙명을 넘어설 수 없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여기는 지금 자본주의다. 자기 능력이 없으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태다. 그래서 허경영은 국민배당금을 주장하고 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살아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면 나쁘지 않다.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쪽으로 가면 된다. 제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을 하면 바로 미국 시민이 된다. 지구의 위기 때 허경영 신인이 나타난 것이다. 7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십승지에 들어와서 광천수가 터진다. 이 모든 일에는 하늘이 개입되어 있다. 하늘궁 부지에 중국 관광객이 오지 못하도록 사드 문제, 코로나 문제가 터졌다. 중국과 외교 문제가 생기면서 허경영이 하늘궁에 들어와서 이곳을 얻었다. 하늘궁 본궁은 만장통솔형이다. 만명의 장수를 통솔하는 풍수다. 전 세계 장군이 하늘궁 본궁을 향해서 엎드려 있다. 지금 현재 신인이 있는 하늘궁은 천신단좌형이다. 그래서 신인이 여기서 잠을 잔다. 하늘궁 부지는 만장통솔형, 천신단좌형, 비룡승천형, 봉황포란형, 용주일홍형, 금계포란형, 비설제출형, 십전도가형, 목단만개형, 청금출거형 등 10가지 좋은 풍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십승지라고 부른다. 허경영이 오기 전까지는 장흥면이 모텔촌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허경영이 날개를 펴면 모텔들이 전부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영정 메카로 변한다. 하늘의 천기를 누설하는 자는 요절한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된다.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신인은 이미 예비되고 예정된 자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독가스를 사용했다. 그것을 마시면 폐가 녹아버린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독가스를 마시고 죽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의 세균을 퍼뜨리면 자기도 죽는 걸 알고 있다. 핵전쟁은 먼저 스위치를 누른 자가 이기는 시간 전쟁이다. 완전 승리 전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극도로 무서운 전쟁이다. 땅이 다 오염되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령하는 의미도 없다. 전쟁은 재래식 전쟁만 있다. 천사 테스트를 할 때는 무언가를 물어볼 때 질문 말고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TV 소리도 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오류가 생긴다.